안녕하세요.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. 오늘은 NIM에 있는 4이닛, 네이버스 길에 있는 매물 보러 갑니다. 이 집은 저희가 구매해서 60일 노티스 줬고요. 세 집은 나갔고요. 그 다음에 한 집은 이제 투베드 투베트인데 저희가 1900불로 올리겠다고 했더니 남아있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오케이, 그러면은 세 집 먼저 공사하고 그 한 집을 나중에 옮기자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 집 먼저 공사 들어간 상태고요. 이 집이 이제 투베드 투베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1350불씩 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하신 거 이겁니다. 아니, 동네에 1350불, 1400불 받고 있는데 이 집 아무리 공사한다고 1900불 받을 수 있습니까? 그거에 이제 단편적인 그 예를 보자면, 1900불 했는데도 그 테너트가 안 나간다고 한 명이 나왔죠.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세긴 하다는 거예요, 그 동네에 비해서. 하지만 고쳤을 때 1900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세에 적당하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베드 투베드인 집들을 전부 1900불로 다 올리게 된다면 얼마입니까? 그럼 7600불 나오겠죠. 그러면 7600불일 때 뭐 5%에서 5.5% 캡을 본다면 이 집 시세는 약 135에서 한 140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 집을 구매했을 때는 98에 샀고요. 공사는 약 12만 5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저희가 뭐 아웃더도어 최종 가격은 한 110에서 한 뭐 110 몇만 하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135 아니면 140 정도에 팔면은 뭐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같이 가서 보시고 공사 얼만큼 해야 되는지 얼만큼 지저분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뭐 누구 있어? 공사하지. 헬로. 불이 안 들어오나? 투베드 투베스. 넓네, 넓은 시간에. 응, 괜찮지? 화장실. 방도 아직하고, 화장실 두 개고. 괜찮지? 앞에 여기 자기 패리어도 있고.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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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No power? Here, Steve. Here, Steve? No. 와, 딱 이거 썩은 거 봐라 이거. 이게 이렇게 다 썩어요, 물 쪽에 있는 게. 대부분 물이 썩, 물이 이렇게 닿으면은 나무가 안 썩을 수가 없어. 대안아. 네, 지금 NIM에 갔다 왔습니다. 4이닛 예상대로 공사 진행 잘 되고 있고요. 몇 가지 뭐 물 새고 있는 곳이나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봐줘야 될 게 있어서 지금 공사하신 분한테 전화 들어가지고 빨리 그거 좀 손 좀 봐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뭐 다 기대했던 거니까 그게 큰 뭐 오차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.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